디케이락이었어요.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그 디케이락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 조강 ILI와 이제 헷갈려가지고 제가 조강 ILI를 얘기해드렸고 디케이락을 오늘 한 이슈로 좀 뽑고 싶어요. 지금 오늘 이제 개파락이 나왔다가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디케이락 같은 경우는 이 그 이름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락입니다. 락이 들어가죠. 잠그는 거. 잠그는 거. 그래서 이 가스 송유관을 그 가스관을 쭉 만들면 안 잠그면 큰일 나요. 가스가 계속 셉니다. 그러니까 잠가줘야 되고 그래서 그 락이 필요한 밸브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DK락이라든가 화성 밸브라든가 이 밸브를 만드는 회사들이 지금 급등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네. 볼 수가 있고요. 오늘은 실제적으로 그 관을 만드는 관관 그 스틸주들이 좀 상승을 많이 했고 이제 서로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. DK락을 왜 특징주로 보고 싶냐라고 말씀드린다면 오늘은 사실 화성 밸브가 대장이에요. 화성 밸브와 조강 ILI와 DK락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움직이는데 화성 밸브가 오늘 아침까지는 대장이었습니다. 그래서 아침에 쭉 치고 올라가면서 혼자 한 9%대까지 상승을 하는 과정에서 디케이락은 5%대에 갔던 부분인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화성 밸브는 좀 힘이 떨어지는가 싶었는데 디케이락은 다시 힘을 내주면서 5%대까지 올랐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러면 분명히 내일 디케이락이 대장을 잡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. 왜 내일을 디데일로 잡았냐면 내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를 가서 가스관과 철도를 얘기할 거기 때문에 분명히 한번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그 중에 대장은 디케이락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. 오늘 핫 이슈 종목은 디케이락을 한번 뽑아봤습니다.